크리스 탐린이라는 찬양사역자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라면 잘 아는 유명한 곡들을 써왔죠. 영원히. 위대하신 주.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크신 내 주님. 등이 그가 지은 곡들입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크리스 탐리는 곡을 지을 때 신학자에게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를 맡긴다고 합니다. 더하여 그는 영문학자에게도 문법이 틀린 부분은 없는지 검토를 받는다고 합니다. 국내에 크리스 탐린과 비교할 만한 분으로는 천관웅 목사님이 있을 겁니다. 2000년대 기독 청소년과 청년이라면 천 목사님의 곡들로 예배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천 목사님만이 아니라 국내 사역자의 대부분은 작사 작곡을 오로지 혼자 하는 경향이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인지 아쉽게도 천 목사님의 곡에는 한국어 문법적으로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천관웅 목사님의 안티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오히려 팬의 마음으로 더 좋은 곡들로 한국 교회 문화를 풍성하게 하기를 바라면서 충원을 드립니다. 먼저 대표곡 미랄입니다. 헤매다라는 표현은 피동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헤매는 건 주어가 헤매는 거지 남의 힘으로 움직여서 헤매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피동 접사 이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문법에 맞게 수정하면 이 됩니다. 두 번째로 불을 내려주소서입니다. 주가 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일부 단어 어간에 어지다를 붙이면 어색한 표현이 됩니다. 전미사 되다는 그 자체로 피동의 뜻이 있는데 어지다를 붙여 되어지다라고 하면 불필요한 이중피동이 되어 상당히 어색합니다. 일부 목사님들이 습관처럼 쓰시는데 설교단에서 퇴출해야 할 표현 1순위라고 봅니다. 가사로 돌아와서 동사 죽다를 관용어로 바꾸면 죽은입니다. 세 번째는 미라클 제너레이션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다 거스릴 세대. 세상의 유혹을 거스리는 게 아니라 거스르는 거죠. 세상의 유혹을 다 거스릴 세대. 네 번째는 마이티 제너레이션입니다. 동사 구원하다의 어간 구원하에 명사형 전성어미 미음을 붙여 구원함으로 만드는 건 문법에 어긋나지는 않습니다만 명사 구원이 있는데 굳이 구원함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함, 거룩함 등도 그냥 감사, 거룩으로 쓰면 됩니다. 여기까지 천관웅 목사님의 곡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천 목사님 곡만 예로 들었지만 다른 분들의 곡이나 설교에서도 어색한 표현들이 발견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인들이 자주 헷갈리는 문법이거나 주권자 하나님에 대비하여 사람을 피동형으로 표현하려다 지나친 이중피동을 쓰거나 오래된 성경 번역에 나온 표현에 익숙해졌기 때문일 겁니다. 일각에서는 뭐가 중요하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온전한 진리는 온전한 그릇에 담아야 전달해도 더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이 불편한 경우가 생긴다면 전달하는 사람도 자신을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